안녕하세요. 즐거운 시작갑니다. 오늘은 정말 저렴한 와인, 데스티노라는 와인을 마셔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저렴하냐 하면, 값이 무려 3,800원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제가 이거를, 노브랜드에 사왔는데, 3,800원이면 뭐, 거의 포도주스 값인데 이게 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3,800원짜리 와인은 어떤지 직접 맛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데스티노 와인, 스페니쉬 레드 와인, 그러니까 스페인의 붉은 포도주, 정확하죠? 자, 한번 따볼게요. 이게 따는 것도 코르크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요. 스페인 데스티노 와인, 레드 와인. 자, 따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색은 전형적인 레드와인 색이고 영롱합니다. 약간 맑은 것 같기도 하고요. 3,800원 와인인데 먹어볼게요. 자, 기대보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깊은 맛은 당연히 없죠. 네, 저렴하다 보니까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과일 향이 짙어요. 포도 향이. 그런데 알코올 도수가 좀 있네요. 12도고 입맛을 살짝 맨 끝에 떫은 맛이 있어서 아, 얘는 술이구나, 포도주스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디저트 와인으로 또는 고기 안주, 스테이크 이런 거랑 곁들이면 전혀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맛있고 입맛에 알코올기가 또 남아있네요. 스페인 왼쪽에 포르투갈이 있잖아요. 그 포르투갈 바로 위에 있는 밀레니엄 와이너리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품종이냐면 포도나무 중에 템프라니오 그리고 그르나슈라는 포도로 만들어지는데 이 두 품종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아주 잘 자라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벼로 치면 통일벼 같은 아주 거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 그래서 값을 이렇게 저렴하게 매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이거 한 대여섯 병 사다 놓고 특히 스테이크 같은 거 조금 기름지거나 느끼한 음식 먹을 때 같이 곁들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스페니쉬 레드와인 데스티노, 여러분도 한번 3,800원이니까 부담 없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데스티노 와인이었습니다.